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신다면? 아, 네. 저는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 무역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양악기를 사용하시다가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왜 바이오가드까지 하게 되셨는지? 양압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한 1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해외 출장 가거나 그럴 네. 때마다 들고 다니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네.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용하는 게 조금 많이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가드를 알게 돼서 저 혼자 스스로 좀 여기저기 찾아보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뭐 네이버라든가 뭐 네. 진짜 뭐 해외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뭐 영문으로 된 것도 제가 직접 찾아서 한번 해석도 해보고 네. 어디서부터 이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다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아, 양압기와 구강장치의 어떤 차이점이나 효과, 부작용 이런 내용들을 다 보셨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랬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면 꽤 여러 군데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기타 브랜드들도 좀 많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후기 수도 좀 많은 것 같고 수면 무호흡증 관련된 카페에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언급이 자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좀 친숙함을 갖고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바이오가드 맞춘 지 얼마나 됐죠? 저도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뭐 거의 뭐 사용하자마자 바로 효과를 보고 있어서 너무 잘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압기와 바이오가드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바이오가드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아무래도 휴대하기가 정말 편안하기 때문에 네. 저같이 뭐 해외 출장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동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도 서로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서 특별히 뭐 단점이라고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양압기를 써본 입장에서 네. 특별히 뭐 단점이나 할 거는 좀 없는 것 같네요. 저희의 장점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제작하고 사후 관리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특장점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도 해주고 또 사용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맞습니다. 때 그거를 적절하게 대처해 주는 게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서비스거든요. 양압기는 딱 만들어진 거 그냥 내가 적응을 하든지 못 하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응 잘 할 때까지 충분히 잘 쓸 때까지 효과 잘 볼 때까지 쭉 케어를 해주니까 저는 이왕에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가 상당히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면 검사를 받았죠. 건강보험으로 양압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기억하는 바 당시 자원 검사했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었던 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구입은 그냥 제 사비로 그냥 사비로 네. 구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수면 검사를 해서 무호흡증 확진을 받았어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후로 보험 들은 적이 있어요? 건강보험 말고 그 사보험 있잖아요. 뭐 실손보험이나 아, 예, 그런 거 다 들었습니다. 그 후에? 네, 맞습니다. 후에도 들은 게 있어요. 근데 아무 저기가 없었어요?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드백 없이 특별히 뭐 잘 가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최근에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수면무호흡증 진단 확진을 받아놓으니까 보험 될 때 거부되는 율도 높고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가 엄청 오른대요. 아. 야, 그 양압기 그거 한 달에 그거 한 돈 몇만 얼마 받겠자고 훨씬 손해가 많은 상황이 되어서 그 문제도 생각지 못한 어쩌면 피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양압기를 계속 평생 잘 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수면 검사하기 전에 양압기 고민하기 전에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충분하게 분석해보면 굳이 양압기 안 쓰고 해결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통해서 뭔가를 찾다 보니 경험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훨씬 더 공감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고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나한테 올 때마다 잘 챙겨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쓰자마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라 참 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잠이 소중한 만큼이라 꼭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화이팅!